있었고, 1년 반 동안 너무 잘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리 길이가 약간 짧은 거, 그걸 교정할 수 없겠느냐 하고 오셨어요. 아, 교정은 할수 있는데 다리 길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서 대부분은 깔창으로 2.5cm, 2cm 깔창으로도 교정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환자분께서는 그동안에 50년 이상을 이렇게 가슴 아팠던 거를 이렇게 발을 모형을 교정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을 뿐더러 저한테 온 것도 혹시 그런 방법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고 오셨었는데 됐잖아요. 그러니까 1년 반 생활해서 좋은데 마지막 하나를 퍼즐을 채우고 싶어 하셨어요. 깔창이 아니라 내가 감당을 할 테니 수술을 해서라도 나는 이 쩔름거림을 없애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수술을 다리를 길이를 늘리는 수술을 계획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2015년도 3월 달 사진입니다. 3월 달 사진이고, 약간 처음에 디포미티, 풋 디포미티로 수술하고 나서 수술한 시점으로 따지면은 만 2년이 경과한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볼까요? 이제 발 모양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LLD를 측정을 해볼게요. 힙센터에서 앵클까지, 힙센터에서 앵클까지 재니까 이게 뭐냐 한 10mm 그죠? 10mm 정도 차이 나네. 여기는 71.5, 여기는 715, 여기는 706이니까 9mm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얼마 나지 않아요. 크게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해야 되니까 클리어. 하고 이제 티비아 길이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티비아 길이만 늘리면 티비아를 늘리는 거니까요. 338. 320. 이네요. 320. 그러면 티비아는 얘가 지금 18mm가 작은 거예요. 처음에 얘보다 얘가 오히려 femur가 4, 5mm 더 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얘가 18mm가 짧으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12, 3mm 정도의 LLD가 있는 거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간과한 게 뭐냐면 얘와 얘의 높이도 틀려요. 왜냐면 스탠딩에서 여기와 여기의 높이와 왼쪽, 오른쪽에 여기와 여기의 높이도 틀려요. 그러니까 사실 LLD는 더큰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하는 거지 이제 우드블록 테스트입니다. 우드블록.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다리 길이 차이는 10mm 정도밖에 안 되지만, 10mm, 12mm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부터 앵클부터 힙센터까지는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발 뒤꿈치로 따지면 20mm가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mm가. 그리고 특히 티비아 같은 경우는 티비아 자체만으로 지금 20mm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얘에서 한 5에서 10mm 정도 보상을 하는 게그더 짧은 게 얘가 일단은 한 5mm 정도 얘가 좀더 길거든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면 20에서 25cm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게요.
예. 이건 대퇴골은 오히려 얘가 더 길어요. 왼쪽이. 그러니까 얘가 대퇴골은 5mm 길고 왼쪽이 견골, 티비아는 왼쪽이 18mm가 짧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힙센터에서부터 앵클까지는 전체적으로는 왼쪽이 13mm 정도 더 짧은 겁니다. 13mm 그쪽보다. 자, 힙센터하고 앵클 조인트까지의 길이는 얘가 13mm 짧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힐패드부터 앵클까지, 힐패드부터 앵클까지가 얘가 한 1cm 정도, 10mm 정도 얘가 더 짧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힙센터에서부터 발바닥까지는 얘가 한 23mm, 20에서 25mm 예,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환자분이 생활하는데 느끼는 불편감은 이 엑스레이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요, 우드블록 테스트 갖다 합니다. 우드블록 테스트는 한번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해서 여러 차례 해서 환자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그 순간을 여러 번 체크해서 평균을 하면 됩니다. 우드블록이라 말이 우드블록이지 그냥 책 갖다 하셔도 돼요. 두꺼운 책을 갖다가 눈 감고 또는 발을 안 보고 책을 하나 놓고 그 위를 이렇게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한쪽 짧은 데에다가는 책 놓고, 그다음에 너무 높은 거 같다 그럼 책을 좀 페이지를 넘기고 넘겨서 맞추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드블록 테스트 했더니 20mm 차이가 난다. 그럼 다음날에도 또 하는 거예요. 다다음날에도 또 하고, 일주일 후에도 또 하고, 이런 걸 누적을 해서, 아, 이 환자분이 몇번 반복해서 했더니 평균 20mm, 평균 25mm 정도의 왼쪽이 차이가, 다리 길이 차이가 나더라, 짧더라. 그러면 그거를 목표로 해서 길이를 이제 늘리는 걸 하는 겁니다. 다만 이거는 발목이 양쪽 다 뒤로 똑같이 젖혀지고 발바닥으로 똑같이 젖혀졌을 때의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왼쪽이 이키누스 디포미티가 평생 있었기 때문에 이키누스, 바루스, 어덕투스가 이렇게 디포미티가 있었기 때문에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다리 길이를 똑같이 맞춰놓으면 걸으면서 왼쪽이 닿고 발바닥에 걸려서 자빠지기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편하게 똑같이 다리 길이를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환자분이 가장 편안한 상태로 다리 길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다리가, 즉 환측 수술하는 다리가 보통 길게는 한 5mm 정도까지 오히려 짧은 게 환자분한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바닥부터 고관절 중심까지 똑같이 할 수도 있고 3mm 짧게 할 수도 있고 5mm 짧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리 길이를 서서히 늘리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목표치를, 만약에 20mm를 늘리기로 했다고 그러면 한 25mm 정도 늘린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살살 걸으라고 해보는 거예요. 걸으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수술하기 전에 우드블록 테스트로 길이를 예상했던 거랑 근접해 가면서 그 느낌, 가장 편안한 느낌이 될 때까지만 딱 늘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리 길이를 왼쪽 오른쪽으로 뼈 길이를 똑같이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가 가장 편안한 보행을 할수 있는 길이로만큼 늘리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었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다리 길이를 늘리는 수술을 했는데요. 자, 오스렌토그램. 무릎 차이가 많이 나죠. 무릎 차이가, 무릎 높이 차이는 얘하고 높이 차이는 거의 뭐 2cm 정도 난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얘기 한번 재볼까요? 섰을 때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차이는 3mm가, 3cm가 차이가 나요. 15cm가 무릎 높이는 그러네요. 어쨌든 그래서 얘를 올려줄 거죠. TBR을 늘려서 발목은 얘가 쭉 내려가지, 발목에서도 높이가 얘가 이렇게 온다고 하면 10mm, 12mm 정도 얘가 좀더 짧아요. 발목 높이도 어쨌든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다리 길이를 이제 얼마나 늘릴 건가를 미리 이제 다 계산을 하고 이제 늘립니다. 어떻게 늘리냐면 이렇게 늘리는 수술을 해요. 좀 아시는 분은 아시고 그런데 옛날에는 다리 길이를 링을 달았어요. 발목에다가 이링 쇠, 쇠통이라고 해야 되나? 일리저러브라고 하죠. 일리저러브. 미스터 피스의 링. 그걸 달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요. 요즘에 이것도 자동으로 늘리는 내구성 장치도 있죠. 되게 비싸기는 한데 뭐 그런 것까지는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 레벨에서 얘랑 얘랑 같은 레벨에서 치면 나중에 뼈 유니온 되는데 조금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치고 심 받고 어긋나지 않게 여기 치고 내구성 장치를 한 다음에 얘로 늘리는 거예요. 얘로. 이제 옆에 볼까요? 여기 보면 철심을 받아 있고 여기죠? 철심을 받아 있고 얘는 이 철심을 관통한 게 아니에요. 얘는 철심을 관통한 게 아니고 철심을 피해서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드라이버로 이렇게 늘리면 얘가 이렇게 늘어나요. 얘가 늘어나면서 여기에는 고정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뼈가 벌어집니다. 여기도 벌어지면서 자연적으로 여기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표한 만큼 늘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얘를 빼고 여기 나선못으로 고정을 하면 늘어난 상태로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방에서는 꼭 확인해야 될게 이거예요. 수술방에서 얘가 늘어나는지 확인을 해야 돼. 오스테오톰을 치고 여기도 오스테오톰 치고 심플하게 한 4, 5mm라도 얘가 늘어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늘리기 시작하는데요. 보세요. 이게 수술실에서 수술한 날에 찍은 엑스레이고, 이게 그로부터 한, 열흘, 9일 정도 지난 다음에 엑스레이예요. 근데, 많이 안 벌어졌네요. 왜냐면 수술하고 나서 바로 이걸 늘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헤마토마라든가 사이토카인 뭐 그런 여러 복잡한 문제가 여기도 있기 때문에 바로 늘리는 게 아니라 한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있다가 서서히 늘리는 겁니다. 늘리는 길이는 이제 서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1mm를 늘리자고 하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0.75mm씩 늘리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천천히 늘리면 늘릴수록 캘러스가 조금 더 이제 공고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한꺼번에 확 늘리지 안 늘리냐? 한꺼번에 확 늘리면 여기 뼈가 진이 안 나와요. 그리고 갑자기만 한꺼번에 늘리면 힘줄하고 근육이죠. 힘줄은 뭐 그렇다 했죠. 근육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늘어나는 걸. 거기다 더 중요한 건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죠. 얘네들이 늘어나는 거를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서서히 늘리는 거예요. 뼈에 진 나오게 하는 거, 뼈가 이제 붙게 하는 문제. 이게 디스트럭티브 오스테오 신세시스라고 하잖아요. 늘리면서 뼈를 붙이는 거, 붙게 하는 거, 발가락에서도 이제 많이 쓰는 건데. 어쨌든, 이 뼈에 진도 나와야 되고, 근육도 그거에 맞게 잘 늘어나야 되고, 신경이나 혈관도 그거에 맞게 서서히 늘어나고 재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한 2, 3mm 늘어났죠? 2, 3mm 늘어났죠? 그거는 수술하고 나서 5일에서 일주일이 지난 후부터 늘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거 늘린 시간은 한 3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3일, 2, 3일밖에. 그래서 살짝 늘어난 것을 확인, 어쨌든 늘어난 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되게 이제 집으로 퇴원하시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플랜대로 늘리는 거예요. 하루에 0.75mm든 뭐 1mm든 보통 이제 0.75mm씩 늘리려고 하면 8시간마다 하루에 3번씩 0.25mm씩 늘리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드라이버를 껴가지고 기억자 드라이버를 육각 기억자 드라이버를 껴서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 90도씩 돌리면 보통 0.25mm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3번 늘리면 0.75가 늘어나는 거고 360도 90도씩 4번 360도 돌리면 1mm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0.75mm씩 늘리려면 8시간마다
아침에 한 8시에 늘리고, 오후 4시에 늘리고, 그리고 밤 12시에 늘리고, 이런, 밤 10시인가요? 뭐, 4시. 밤 12시에 늘리고, 이렇게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6시간마다 늘리려면 좀 구차되겠죠. 아침 6시에 늘리고, 점심 때 늘리고, 정오에 오후 6시에 늘리고, 밤 12시에 늘리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어떤 간격은 일정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늘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게 언제냐면, 수술을 하고, 이 외구정장 질환을 늘리는 수술을 하고, 수술 언제였지? 만한 달하고 3일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뭐 5일인가 일주일인가 빼고 나면 만 4주 늘린 거예요. 만 4주. 물론 또 늘리다가 중간에 스톱했겠죠. 만 4주 동안 늘렸으면 하루에 0.75씩 늘렸으면은 거의 비슷하네요. 2cm에서 2.5cm 늘렸겠네요. 볼까요? 몇 cm 늘었는지. 예. 대충 여기서부터 끝까지니까 25니까 여기서 25를 하면 잘안 되네요. 이렇게 비슷하다고 하면 여기서의 25mm는 이 자로 따지면 여기서는 20, 한 3mm 정도 되네요. 23mm.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23mm 정도가 지금 늘어난 상태고요. 얘가 늘어난 만큼 얘도 비슷하게 늘어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걸어보시라고 하세요. 걸어보시라고 하면, 이제, 수술 전에 우드블록의 그 느낌, 지금 그 느낌, 그렇게 비슷하게 가는 거죠. 특히 발가락이 걸려서 자빠지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늘리다 보니까. 이 일리아 크레스트 능선도 얘랑 비슷해졌고, 얘는 원래 얘가 한 5mm 정도 길다고 했죠. 그리고 얘도 무릎선도 비슷해지고 약간 오히려 올라갔네. 그런데 앵클 조인트 선은 좀 비슷하긴 한것 같은데 얘가 낮을 거예요. 왜냐면 힐 패드가 얘가 낮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너무 많이 늘린 거 아니냐? 그렇죠. 너무 많이 늘렸죠. 원래 조인트를 맞추려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안 돼요. 좀덜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환자분의 니즈는 뭐냐면, 지금 환자분이 이제 50대 후반이잖아요. 조인트 라인을 맞추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절지 않는 걸음이 중요합니다. 편하게 걷게 해주세요.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 길이가 5mm 길고, 얘기가 18mm가 짧고, 여기가 1cm가 짧고, 이런 거를 통합을 해서 더하기 우드블록 테스트의 결과를 합해서 다리 길이를 이렇게 한 23mm 정도 늘리게 된 거예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 늘리는 그런 계산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볼게요. 스렌더그램 그죠? 한 2.3mm 정도 늘리는 거예요.